있는 것 같거든. 열어봐. 간다. 자, 5분 하기 전까진 모릅니다. 열어봐. 민경은 지속. 과연 마음이 바뀐 의뢰인의 선택은? 자, 아, 나 오늘 하나 봐요, 작가님. 하나, 둘, 셋과 동시에 열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! 과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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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? 지속 표정 아닌데? 이건 뭐야, 이거? 이건 뭐야, 이거? 어, 뭐야? 일단은 원래 선택됐네! 아니야! 지금 요 안에 뭐가 들었어, 지금! 가스가 들어있겠지, 버너가! 뭐야? 우와! 뭐야? 우와! 아, 되게 좋아한다! 되게 봤어? 좋아한다! 와, 진짜 좋아한다! 봤어? 와, 진짜 되게 좋아한다! 진짜 좋아한다! 넌 뭐 들었어? 뭐 들었어? 나는 내가 선물했던 게 들어있어. 태훈의 감성이 나쁘지 않았어. 아, 고맙습니다. 와,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. 이 좋은 스타인가 뭐야, 지금? 아, 그리고 아까 좋다. 우리가 아까 감성에 우리가 다 같이 빠져가지고 아니, 솔직히 반박 불가였어. 그 추억을 회상해내는데. 자, 그럼 우리 민경우 씨 한번 통화 한번 해봐요. 아, 오케이. 자, 우리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제 턴 테이블을 최종으로 네. 고르셨는데 혹시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? 일단 저희 아버지가 노래를 크게 틀고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휴대용이니까 이제 어디서든 자주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선택을 했어요. 아, 다섯 명의 선물 중에서 가장 어이가 없었다. 이거는 이건 조금 진짜 들어야지. 너무했다라고 생각한 선물은 뭡니까? 아, 다 좋았는데. 네. 산삼이. 이제 산삼이. 그래. 난 1등 아는 것보다 이 꼴찌가 지영이가 되게 제일 재밌어. 근데 왜 별로였어요? 저희 아버지가 약간 애기 입맛이라서 잘 안 드시거든요. 싫어하시지. 아버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선물은 저의 그 한강 유람선 크루즈였거든요. 디너 크루즈. 아직도 저희 아버지가 별멀미가 있으세요. 아쉽다. 요즘 김이 잘 나와요. 김태. 김태 코미디 다 나와. 근데 반전한 게 애기 입맛에 별멀미 하셨어. 오, 대박이다. 너무 귀여우시다. 아버지의